김유한이에요. 전도사님, 제 친구 윤정이 아시죠? 아, 유한양이랑 죽이 척척 잘 맞는 그 친구야? 네, 윤정이랑 저랑 또 함께 다니는 친한 친구 혜인이라고 또 있는데요. 와우, 이거 아름다운 트라이앵글, 삼총사를 이루었군요. 정말요,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윤정이랑 혜인이랑 싸워서 서로 말을 안 해요. 어머어머, 서로 말을 안 할 정도면 심각한데요? 어쩌다가 그런 건데요? 누구 하나가 딱 잘못한 게 없어요. 윤정이 말을 들으면 윤정이 말이 맞고, 혜인이 말을 들으면 또 혜인이 말이 맞고. 와우, 저런. 서로 오해만 가득 쌓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이따마다요. 뭔데요? 이 윤정이와 혜인이 둘 사이에서의 전술인데요. 둘 사이에서 전술이요? 둘 사이에 뭐요?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알고 있나요? 모세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강물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왕자로 키웠지만 그 삶도 쉽지는 않았죠.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과 애굽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택한 모세를 거부했죠. 태어난 민족 이스라엘과 자라난 민족 애굽, 두 곳에서 모두 거부당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 모세가 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물도 없고 생물들도 없는 곳,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당시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겠다고 말하니 콧방귀를 뀔 수밖에요.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다시 한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10가지나 되는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그런데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날부터 계속해서 하던 원망들을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원망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말을 들으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믿지 않는 백성이다. 그러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전염병과 이스라엘의 전멸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어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 백성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화를 쉽게 내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배신하고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지만 이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죠. 가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우리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나라를, 세계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 둘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네요. 그쵸. 요한양도 윤정이와 혜인이 사이에서 모세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잘해보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도하고 친구들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오,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저희 삼총사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토록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모세의 기도만 하겠어요? 모세는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똑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말씀을 읽다가 오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고 알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네?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네 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 없는 평화를 이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서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네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